I'm jumping. I'm dope. 한 번 두 다게 shot a pumping. Oh yeah. 눈을 좀 내려보자. 소금지방 단장님 이내 원장님 되셨습니다. 월간 퍼블리가드 정일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조현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니까 나중에 문화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번에 영상과 국제 설치미 출제가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 선생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 또 궁금하신 점들을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여기 청중들 쪽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관광관 관장이고요. 서울 아트가이드라는 잡지의 발행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미술 아키비스트를 떠나서 미술계 현장을 띄는 매신이죠.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현장을 많이 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레 왕국 이런 자조적인 말도 있습니다. 금년 홀수인 해만도 비엔날 명칭이 붙은 미술 행사가 제가 파악하기는 9개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관 국제 설치 미술지하고 성격이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강릉국제아트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열려서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크게 차이점은 강릉국제아트 페스티벌은 민간의 주체인 파마리스트 문화재단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어쨌든 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명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태화문 국제설치미술제와 같은 영상관 국제미술제 이런 명칭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태화문 국제미술제는 오래됐고 그게 중단되었다는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미술 행사가 예술 행사하고 역사 프로가 어울려서 도시개선 일환 이런 걸로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나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주라는 것이 있는 건 알지만 와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주를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했던 나주평양, 나주의 배가 유명한 걸 기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많이 보는 나주분탕 그리고 여기에 나주 혁신도시가 이루어져서 궁금해가지고 나주 인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1만 8천. 그래서 전혀 몰랐던 나주라는 곳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발제해 주신 조인호 소장님의 그 발제를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이런 쪽에 전문가이니까 꼼꼼하게 행사의 규모라든지 문제점까지 다 짚어주어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많은 비엔날레나 이 유사한 행사들이 지자의 어떤 경쟁과 필요성의 난리 또는 필요감을 굉장히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술계라든지 미술인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우리 어떤 도시의 특성이 뭐 생산물을 가지고 비교했지만 지금은 문화예술을 내세우지 않으면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궁금했었던 것도 앞에 뭐 정윤주 편집장이나 이렇게 했고 지금 뭐 장현우 단장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처음 그 오픈 때 못 오랬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인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 공개가 되나 모르지만 어바웃으로 이번 예산 규모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회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하나의 자리 잡아서 나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말 때 네. 예산은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은 뭐예요? 제가 또 좀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2억 5천 정도고요. 현재 이제 수행 기관에서 2억 한 4천 정도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지적받았던 뭐 운영 문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나주시 여건상 좀 그 어려운 부분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주시에 미술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립미술관, 국공립미술관 포함해서 미술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된 어떤 규모의 전시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